예. 자, 19초 시작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개성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간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SNS 많이 하시고 또 올라온다고? 마케팅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마케팅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간이 스마트폰 활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서 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출간이 돼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최고의 마케팅 영업자다 이렇게 해서 공동저자로 썼는데 책 내용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거의 그냥 몇 시간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이걸로 해서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걸로 홍보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책 내용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법에 대해서 마케팅을 이용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즘 또 스마트폰 쓰시면서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거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실 5월 21일 하는 건 마감이 됐는데 다음 달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무료 강의가. 국비 지원 강의가 그리고 기름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래서 선착순 20분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하루에 4시간씩 3일 동안 자신의 그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IT 쪽에 취약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사업자 등록증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담당자의 홍은아씨한테 상의하시면 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줄 겁니다. 상의를 받으시면 네. 기회는 지금 5번 중에 한 번은 지나갔고요. 4번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4개월 동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은 네. IT 쪽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네. 찍으시고 자유롭게 찍으시고 메모가 어려우신 분은 네. 찍으시면 우리 그룹에도 다시 한번 또 저거 링크 시켜주십시오. 예. 예. 이제 요즘 보면은 국비교육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또 이번에 소름돋게 받은 게 분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가지고 뭐 내일 개발을 해서 분재가 너무 요즘 또 좋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좀 뭐 홍보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모바일 홈페이지도 웹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홈페이지인데 작업은 PC에서 합니다. 그 교육자에 가면은 PC를 다 제공을 해드려요.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모바일 홈페이지, 그러니까 좀 그 이것도 이제 무료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유료로 해서 서버를 빌리는 게 아니고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용은 안 되세요. 홈페이지 유지하시는데요. 그다음에 개인의 그 어떻게 보면 전자 명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광고 하나 드리고요. 오늘 이게 글씨가 네. 혹시 MO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MO 서비스 MO 서비스가 그냥 모바일 오리지네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아. 그 모바일 기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혹시 그 방송에 뭐 참여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댄싱 위드 스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덕화가 사회를 보고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춤을 배우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그 경연을 하는데 요 연예인이 요 댄서 파트너하고 잘 어울린다. 예. 응원하고 싶으면은 샵 누르고 전화번호 이렇게 누르면 정보 이용료 100원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투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런 MO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또 그 고객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것도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요걸 활용한 또 모바일 마케팅 지도사를 또 저희가 기름역에서 오늘 1시부터 또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사단법인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협회에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장을 차리면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예. 억식 예, 예. 많이 가게를 차려놨는데 차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가게 차리는 데만 고민이 많으세요. 나 사장 있네 그러고 뭐 힘주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 사장의 기한이 짧습니다. 6개월에서 또 1년 정도 지나면 적자가 되셔가지고 또 가게를 팔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데도 좀 번화가인데도 2년을 못 버티고 나가시는 사장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러면은
투자한 시설비를 못 건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입니다. 이것도 뭐 좀 안 좋은 법칙이나 8대2 법칙으로 해서 80% 망하고 20%는 간신히 유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객을 모으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은 샵4545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이게 경품을 준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가게가 본인이 가게가 삼겹살집이면 삼겹살을 경품으로 거는 거예요. 본인이 가게에서 하는 제품을 뭐 만약에 뭐 미용실이면은 뭐 머리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가게에 있는 상품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MO 서비스로 해서 또 여기 또 매장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안내판 바깥에서도 하지만 안에서도 안내를 하게 되겠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고 그럼 이 QR코드 있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시든지 QR코드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샵4545. 네, 즉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네. 전화번호에다가 샵4545 누르시고요. 메시지는 김성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요 QR코드를 한번 찍을 수 있으신 분은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QR코드를 찍으실 수 없는 분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QR코드 그냥 대면 됩니다. 찍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이벤트 우리 SNS 공부한 거 실력 발휘해야죠. 그렇죠. 멋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응모하시면 돼요. 응모. 응모하기 있죠? 이벤트 응모하기. 또 읽어보시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것도 문자 요금 100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응모를 하게 되면 아니 밑에 눌러야죠. 파란색 응모 누르고 자, 100원 투자됐으니까 해소하십시오. 응모를 누르면 메시지로 받나요? 이거 받을 때? 메시지로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정보 이용료 100원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고요. 여기다가 이제 답은 김성식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건 안 먹으면 그냥 문자 보내주세요. 다양한 광고 기법입니다. 예. 그냥 샵하고 4545. 샵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 샵4545로 하시고 메시지를 그렇죠. 예, 그러면 10초만 기다려 보세요. 문자 보내요? 예, 문자 보내세요. 거기다가 답은 문자는 김성식이에요. 그래서 보내 보시면 그 3분 이벤트로 답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00원 투자해 가지고 3만원짜리 그 이용권을 보내드립니다. 답장이 나왔을 거예요. 응모하신 분들은 선물 이거예요? 3만원 벌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벌었습니다. 자, 3만원 벌었으니까 만원씩은 세금이 들어갔는데 뭐 차단하신 건 아니죠? 저는 수익결제 차단되었죠. 수익결제는 아니고 이렇게 선물이 왔습니다. 문자가 되게 들어가는 거 이럴 때 좀 제가 올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경품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여기로 보시면 보이시죠? 그 한번 답장이 왔을 거예요. 문자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거 보내신 거고 답이 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 뭐예요? 뭐가요? 그거는 그냥 원래 나오는 거예요. 숫자.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요. 문자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답이 왔는데? 왔죠? 다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제 그 그 들어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차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알림이 없습니다. 샵4545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건 아니에요. 다른 샵4545 전화번호 4545 오케이 나는 4545 다른 집 돈 들어가게 한 거 아니에요? 번호를 엉뚱한 걸 누르시면 안 되고요. 4545 4545인데 4645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러면 김상식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저의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보여드릴게요. 고객 DB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요분이 지금. 연락처하고 다 들어오네. 한 달 만에, 40일 만에 그 고객 DB를 560개를 모았어요. 와. 그럼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식당이 있는데 쿠폰을 막 줘버리면 되지. 화요일날 만약에 장사가 안 돼, 화요일만. 형은 다 잘 되는데. 오늘 화요일날 신선한 재료가 있는데 20% 할인해 보시겠습니다라고 문자를 싹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재료를 썩혀서 버리느니 고객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가게를 활성화시키는 게 낫잖아요. 이게 이제 모바일 이벤트 마케팅입니다.
있다. 메시지 왔어요. 네네네. 선물이.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옥트인 제도라고 광고 전송 수신자 사전 동의 제도. 뭐냐면, 수신자의 상의 사전 동의 없이 네. 이동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아, 동의 그거를 못 해야 되네.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문자로 예, 응보하시기 전에 가셨잖아요. 밑에 보면 100원이 들어가고 아까 QR코드 찍었을 때 네. 100원이 들어가고 본 전화번호는 마케팅에 이용됩니다라고 안내가 있었어요. 그걸 꼭 해줘야 돼. 보고 동의라고 저한테 응모를 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요. 응모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사전에 이렇게 고지가 됐는데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고지를 했는데 그 조그만 글씨를 보신 분도 계시고 네. 못 보신 분도 계신데 보셨을 거예요. 이거 눌러야 다시 접속하시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 가서 접속하셔야지 그걸. 바로 전화를 눌러. 컴퓨터로 가서 접속하시면 돼요. 네네. 여러 가지 컴퓨터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MO 서비스인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런 서비스를 배우시는 거예요. 모바일 마케팅 지도사 과정. 그래서 지금 한국 사단법인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에서 지금 그 마케팅 지도사 지금 받으신 거죠? 이게 되면 기름역에 오면 저희 교육장에 오시면 1시부터 5시간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참석하신 분이 참석 가능하시면 참석을 하시면 좋고요. 예예. 예. 오늘 시작이에요. 오시면 기름역에 1시까지 오시면 아까 네, 양목자님 오셨으면 제가 다섯 번 제가 아까 결제해 주신 책도 제가 드리고 주신다고 하면 네. 네, 여기까지 해서 광고를 이런 게 소상공인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활성화기를 기대해 보면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 지금 사진 찍은 것들을 다 광고로 좀 이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준비 되셨습니까?